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더뉴 트렉스 1.6 디젤 ATZ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17년형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9만 5천 킬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면부의 위쪽인 본네트 도장면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본네트 도장면 현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흠집이나 기스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헤드라이트 아래쪽인 앞범퍼 도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앞범퍼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전면부에서 보았을 때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장기스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의 앞범퍼 또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바로 운전석 앞 펜더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앞 펜더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 펜더와 앞범퍼 사이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십니다. 아래쪽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 앞도어 도장면 옆에서 보시면은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발견되지 않고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뒷도어 도장면 역시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뒷텐더 도장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텐더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약간의 기스는 있으나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바로 뒤쪽 뒷범퍼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범퍼 운전석 쪽 뒷범퍼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도장면 확인했을 때 약간의 얼룩은 있지만 현재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반대쪽 뒷범퍼까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트렁크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뒷텐더와 주유구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석 쪽이고요. 보조석 쪽 뒷텐더 주유구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 휠에는 약간의 기스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도어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 뒷도어부터 앞도어까지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까지 쭉 지금 현재 장기스나 얼룩 같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앞 펜더 도장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앞쪽 휠 타이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엔카 진단에 통과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능 기록부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이 차량을 890만원이라는 가격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